here? Okay.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온 안용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통역 잘 됩니까? Okay? Ready? 예, 저는 지난주에 어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서울은 아직 좀 추워요. 근데 여기 도착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와 그 다음에 사람들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서 우리 그 홍콩 디자인 센터의 초청으로 와서 강연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 삼성 디자인 경영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저를 조금 먼저 소개한다면요. 저는 1992년도에 삼성에 조인을 했습니다. 삼성 디자인 조직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한 그룹 단위로 봤을 때 한 2,000명이 넘는 디자이너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2,000명이 많은 제품의 많은 사업의 영역들을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투자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계획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코퍼레이트 디자인 센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사령부 같은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그 코퍼레이트 디자인 센터에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각 사업에 있는 디자인들을 어떻게 잘 코디네이팅하고 방향을 같이 힘을 모아서 디자인의 파워를 높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삼성이 어떤 디자인의 역할이 변해왔고 핵심적인 전략적인 가치를 만들어왔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시간이 20분인데 20분 동안 전달 최대한 잘해보겠습니다. 삼성 디자인 조직은 40년 됐습니다. 1971년도 디자인 조직이 처음 시작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두 명이 그때의 첫 디자이너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제 그전 보스셨는데요. 사실 그 한국이나 동양에서 40이란 나이는 불혹이라고 그러죠. 불혹. 한자로 불혹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지난 우리 DFA에서 수상도 해주셨던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 1996년도에 디자인 혁명을 제창합니다. 저는 이 당시에 그 현업의 디자이너, 일개 디자이너였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께서 말씀을 디자인이 미래의 경영의 핵심 원동력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떤 일을 과연 미래에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사업부에서 저는 이 코퍼레이트 디자인 센터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1996년이라는 연도입니다. 반도체가 개발되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IT 기업의 IT화의 근본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시작됐는데요. 실질적인 투자는 1993년도부터 시작됐지만 산업의 진흥은 2000년도에 들어서서 IT 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왜 회장께서 96년에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지금 확실히 단언하건대 2000년대 그런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디자인이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디지털 혁명의 디자인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해야 되는지 3단계를 거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스타일 하면은 외관을 입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스타일의 혁신은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반도체의 혁신은 제품을 아주 얇게 디스플레이 혁신과 결합하면서 얇고 조형의 자유도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TV에 이전에 저런 평판 TV 이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CRT라는 그 브라운관이죠. 유리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만들어진 구조물에다가 하우징을 하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평판 TV의 형태를 자유도를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죠. 자유도의 형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디자이너에게 상상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TV는 네모내야 되는데 오각형 TV를 처음에 냈죠. 이 오각형 TV는 그런 자유도를 상징하는 첫 모델이 됐습니다. 이 모델은 저희가 로마라고 부르는데요. 왜 로마라는 의미가 첫 이제 전 세계를 정벌했던 제국의 하나로서 저희도 TV로 1등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목표 아래 붙여진 이름이 로마입니다. 이 모델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이 보르도 술잔 와인을 담아놓은 듯한 그런 TV를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아까 로마에 이어서 그 DNA를 가져가면서 감성적인 형태를 좀 더 자극하기에 충분한 디자인이었는데요. 이 모델로서 2005년도에 전 세계 평판 TV, 전 TV 시장을 1위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지금 봤을 때 우리 디자이너들이 형태를 오각형이나 좀 더 자유스러운 형태로 진화도 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하게 되는 가장 핵심은 소재를 디자인하고 그 소재 자체에서 느껴지는 감성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렌더링을 일반적인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는 이런 이중사출의 아주 오묘한 느낌의 디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학교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칩시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선이 외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때요? 뭐 빨간색과 파란색 띠가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렇게 드로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소재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요거는 저희 모델이 TOC라는 브랜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Touch of Color라고 그러는데 저희 이번에 홍콩 제가 이제 르네상스 호텔을 배려해 주셔서 묵고 있는데 그 호텔에도 이 모델이 있더라고요. 제 방에 투명한 느낌과 색깔, 붉은 느낌들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가 그 이태리의 유리 조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죠. 이 모델은 전체 TV 시장에서의 디자인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경지로 높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 하나는 단순히 디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필요한 투자, 금융적인 투자나 새로운 구조, 이런 특허나 이런 것들이 돈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약 1조 원가량의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1조 원이라고 그러면 홍콩 달러로 얼마인가요? 얼마까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2006년도에 스마트폰이 초기 모델이 저희는 이제 옴니아라고 그러는데 이런 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폰들에서는 저희가 하드웨어뿐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위젯이라고 그러는 저희 그 터치위즈라는 그 UI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2006년도부터는 이따도 잠깐 보시겠지만 디자이너 인력이 UX 인력들이 약 한 400명을 넘기 시작하는 아주 대폭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인력들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투자를 또 그에 대한 원형을 우리만의 원형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형태를 디자인하기도 하고 방금 어떤 거기에 감성을 입히려고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희 디자이너들은 다 같은 랭귀지를 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상품을 만들 것인가? 예, 고민합니다. 그럼 우리는 make it meaningful, 의미 있는 걸 만들자. 이게 모두의 과업이고 우리만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미 있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의미가 과연 더 어떤 사용자들에게 또 우리 고객들에게 우리 전 지구에 좋을까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더 쉽고 또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환경 자체에 자연과 더불어서 영속할 수 있는 개념을 가치를 주자라는 게 저희만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이너들은 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순히 팔리는 디자인만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디자인, 의미 있는 디자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를 제가 영상으로 몇 개 준비했는데 감상하시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V입니다. TV는 TV 자체 브라운관 이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몰입해서 영화를 즐기거나 미디어를 즐기는 데 초점하고 있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커브드도 만들고 있고 대형 사이즈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형 사이즈를 만들다 보면 어떨까요? 이 제품이 거추장스럽고 내 환경에 어울리지 않겠죠? 이 환경에 잘 어울리게 해서 우리는 몇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introduce an innovative TV to redefine the value of the TV today. Samsung created the frame concept. Perfect premium. Space and artwork that goes beyond art. A completely new TV. 이 영상은 우리 홍콩 디자인 어워드랑 다른 어워드에 내기 위해서 우리 디자인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한 건데요. TV라는 제품이 사실 워낙 프레임이라 디자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디자인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뭐 사각침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오각? 이거 했잖아요. 육각? 팔각 하겠어요? 동그라미 하겠어요? 이 TV가 놓여져 있는 공간을 디자인한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주어진 화면뿐 아니라 그 경험의 가장 중요한 소리, 소리를 프레임에 넣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체 공간, 스페이스를 갤러리로 디자인한다가 사실 컨셉이었습니다. 그럼 카메라는 어떨까요? 카메라라는 제품은 사실 우리가 후발주자입니다. 삼성은 카메라에 대해서 사실은 그전 약 한 15년 전부터 쭉 투자하고 개발해 왔지만 사실 전통적인 그 일본의 강한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 시장을 많이 지배하고 있죠. 근데 TV와 달리 카메라는 손에 만지는 제품이죠. 이 만지는 제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성을 혁신하고 개선할까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렌즈를 쉽게 터치할 수 있는 그 사용성 방식과 그 다음에 컨트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사용 후에 찍은 사진을 어떻게 하면 쉽게 공유하고 조작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 그 렌즈를 감성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부분이죠. 당연히 저희가 만든 태블릿이나 핸드폰하고 결합력과 연결성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고요. 잘 아시는 핸드폰 쪽에서 저희만의 독특한 플랫폼이 노트라는 플랫폼입니다. 보통 그 애플 러버도 계시고 삼성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핸드폰은 그전에는 항상 4인치, 5인치 때 이렇게 포켓 사이즈로 디자인했죠. 근데 저희가 2009년도
로 기억합니다. 제가 2009년 10월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 노트라는 플랫폼을 처음 디자인합니다. 아, 기어라는 플랫폼은 사실은 그 2003년에 이미 원형을 가지고 있었고 2008년, 9년에 다시 리디자인하고 거기에 새로운 칩들을 넣어서 계속 지금 디벨롭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노트라는 플랫폼은 사이즈가 5.7인치죠. 쓰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노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는 우리가 작은 보통 4인치나 5인치대에 갖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사용성을 주게 되죠. 노트라는 플랫폼은 그 실제 노트도 할 수 있도록 UI나 이런 것들이 필기 방식이 많이 발전돼 있지만 기어는 아직 저희가 이거 왜 사야 되는지 왜 써야 되는지 잘 사실 공감하실 수 없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지금은 시작이에요. 이 여기 손목을 어떤 이런 시계가 감싸게 되면 저희 맥박도 잴 수 있고요. 심박도 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예를 들어서 왕 회장님이다 누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센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용도와 새로운 디자인들로 폭발적으로 발전시킬 겁니다. 미래를 지켜봐 주세요. 여기는 그다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하면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 아빠들, 저도 아빠고 12살 저희 딸내미 하고 저하고 하는 행동이 항상 냉장고를 열어놓고 뭘 먹을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엄마가 냉장고 문 닫아, 클로즈도. 왜? 냉기가 빠져나오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러고서 우리가 냉장고를 쓴 지 40년, 50년이 됐어도 그냥 그렇게 쓰고 있죠. 계속 그렇게 써야 되나요? 우리 그것을 바꿔보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바깥문이 있고요. 이 안에 또 속문이 또 있습니다. 밖에 문을 열었을 때 이 안의 문이 이 냉기를 차단해주고요. 단, 그 안의 문에서 있는 상태에서도 물건을 꺼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쇼케이스, 인케이스 이렇게 케이스가 문이 두 개입니다. 한번 그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두 개 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문으로 열면 밖에 문이 열리고 위에로 문을 열면 안에 문까지 같이 열리고 그런 거죠.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제가 참 아쉬워요. 이 디자인을 했던 우리 디자이너들이 같이 와서 다 하나씩 그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아마도 다음 기회에 그런 기회를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청소기입니다. 청소기 하면 디자인의 본질이 뭘까요? 흡진력이죠. 얼마나 그 쓰레기를, 먼지를 빨리 강하게 빨아들일까. 근데 사실 이게 모터만 돌리면 돼요. 기술적으로 사실은 혁신할 게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디자인해야 될 건 뭘까요? 청소기를 사용하는 즐거움을 주자는 게 우리 디자이너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줄까요? 모션으로 주는 겁니다. 끌고 다니면서, 끌고 다닐 때 즐거움.
마루에서 끄나, 카펫을 끄나, 혹은 또 다른 대리석에서 끄나, 턱이 있으나 없으나,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동작을 느끼듯이 그 느낌을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이 모션 싱크, 이게 브랜드가 이제 모션 싱크인데, 저희 모션 싱크라고 그러는데, 싱크로나이즈, 모션하고 사람을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죠. 내가 끄는 이 청소기가 나의 마치 에마 차, 가장 사랑하는 자동차이냐 만들어준다는 게.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일부 특허 소송도 붙었었습니다만, 사실 이거 저희가 준비한 지가 오래됐어요. 어느 다른 기업을 뭐 보고 카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1,500명 이상 되는 디자이너들이 구조와 내부 여러 가지 스테이빌리티, 아까 얘기하는 그런 모션 자체를 디자인합니다. 사운드도 디자인하고, 거기서 나는 소리도 디자인하고, 거기 움직임, 느낌을 디자인을 다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로컬입니다. 이건 인도에, 인도라는 특수한 환경, 그 국가를 위해서 디자인했던 세탁기입니다. 인도는 사실 물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이런 뚜껑, 여기 뚜껑인데요.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생긴 게 뚜껑인데, 저거를 이제 초벌 빨래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줬어요. 이제 이조식 세탁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왼쪽에는 빨래를 하고 오른쪽에는 탈수를 하는 건데, 밑에 바퀴도 있어요. 왜? 실제 빨래하는 사람은 빨래하는 어시스턴트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청소할 수도 있고 저기서 청소할 수도 있고, 이런 그 간단한 기존의 생각, 우리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의 배려, 이런 배려가 그 지역에서 좋은 디자인으로 히트 상품이 되고 감사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그 자연 관련된 이콜로지 또 네이처에서 꼭 생각할 수 있는 그 컨셉이 뭐냐면 리유저블 패키지죠. 많은 포장재들이 한번 쓰이고 다 버리죠. 그 포장재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다 버립니다. 엄청난 돈이 낭비됩니다. 이거는 리유저블 패키지라는 걸 한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팔리고 있는, 한번 어떤 구조로 디자인되었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PE라는 소재로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고 접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40회입니다. 물론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냉장고든 TV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셔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그 reliability가 보장돼야 돼서 40회로만 저희가 제한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컨셉을 만들어낸 데 컨셉뿐이 아니죠. 이게 전체적인 물류를 다 바꿔야죠. 로지스틱스라는 거를 이게 포장이 이제 배달되고 서비스 기사들이 그거를 설치하고 그걸 다시 가져오고 다시 리사용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전체적인 로지스틱스를 설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디자이너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한두 달 안에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기간으로 보면 이게 1년 6개월 걸린 디자인이고요. 디자이너뿐이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많은 융합 인력들이 같이 고민해서 만든 디자인이죠. 뭐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 저희 삼성 디자인 혁신의 핵심은, 코어는 프로덕트 디자인, UX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큰 카테고리, 3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분야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이 분야의 인력뿐 아니라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구동시킬 수 있는 이제 전략적인 프레임워크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여기 우리 홍콩에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가장 비법이라고 할까요? 전략이라고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되죠. 프로세스를 바뀌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멀티디스플리너리하게 여러 인력들이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인력들이 일한다는 게 말이 쉽지, 그렇게 일하고 있는 조직이 많이 있나요? 저희는 죄송합니다. 제품 디자이너, UX, 그 안에 있는 세부 전공이 약 60개입니다. 경영학, 인문, 사회, 60개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의 원타임으로 디자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마켓에 딜리버리 되기 위해서 1년 전에 하는 라인업 디자인부터 2년 전 디자인, 5년 전 디자인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디자인합니다.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제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에 그냥 하우징을 입힌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뭐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뭐 왼쪽으로 가고 포인터 누르면 포인팅이 되고 뭐 이런 그냥 간단한 컨셉 가지고 그냥 하우징 하는 거는 뭐 두 달에 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경쟁적인 차별을 우위하면서 5년 뒤, 10년 뒤까지 계속 이 회사를 먹여줄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디자인은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죠. 엄청난 고민이 들어가죠. 저희는 그거를 이렇게 네이밍을 해요. FD, AD, ND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합니다. 전체적인 리서치를 하는 인력의 퍼센테이지도 제법 높아요. 전략적인 인력들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그 96년도 얘기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삼성이 가지고 있는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뭐냐? 디자이너들의 기술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만 해도 디스플레이가 어떤 속성이 있고 유기 디스플레이는 어떻고 무기 디스플레이는 어떻고 유기에는 어떤 속성이 있고, 우리는 그냥 상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의 디테일을 많이 알죠.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다,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있다, 왜, 어떤 영역에서, 거기서 컨스트레인은 뭐고 기술적인 한계가 뭐고, 이거에 대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우리가 상상해내는 그런 기술과 기술을 디자이너하고 상상력을 결합했을 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혹은 핵심적인 기술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디자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의 역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삼성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디자인 패러다임의 역할의 변화로 변화되고 있죠.
이거 한 가지 사례인데요. 뭐 그런 기술을 변화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 그 기술을 같이 결합해서 디자인하는 법도 있죠. 이거 한국에서 600대만 한정해서 빔폴이라는 우리 삼성 패션이 있습니다. 삼성 패션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밤에 자전거 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옷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데 백팩에 내가 좌측 깜빡이 이렇게 왼쪽을 움직이면 왼손으로 움직이면 좌측 깜빡이가 켜지고 이 백팩에 이게 이제 라이팅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패션과 IT를 융합하는 디자인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실질적인 프로토타이핑하고 상품으로 실험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뿐이 아니라 저희 삼성은 사실 의료기기 사업을 한 지가 이제 한 5년 됐는데 여기서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기기라는 부분은 디자인의 그 디자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디자이너들이 선도적으로 새로운 없는 플랫폼을 다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죠.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런 R&D 혁신과 프로세스 혁신을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사람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이런 전체적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현재 2003년, 제가 뭐 정확한,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몇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 이상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뭐 제품 디자이너도 있고,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소재를 디자인하는 사람, 많은 디자인 역량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그게 0이라는 게 0분이라는 뜻인가요? Is it right? The meaning of zero is zero time? Yes? Okay. 예,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글로벌리 전체적인 트렌드하고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전 세계 5군데의 해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아시아 쪽에는 상해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뭐 홍콩, 북경, 광저우, 여러 네트워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아마도 뭐 제가 왔다가 저희 뭐 이쪽에 투자나 이런 것도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홍콩에 또 한번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더 고민을 더 해서 우리 미래에 우리 홍콩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 내부 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뭐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를 육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인 멤버십입니다. 디자인 멤버십 프로그램은 저희가 정확하게 올해로 20주년이 됐습니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을 육성합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홍콩보다는 크지만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사실 경쟁력을 유지하고 좋은 디자인을 하기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마치 메디치 가문이, 이태리의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를 이끌기 위해서 많은 뭐 마키아벨리든 레오나르도 다빈치든 투자를 했듯이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600명 넘는 디자인 멤버십 출신에,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나와서 현재 전자, 삼성전자 또 많은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디자이너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글로벌, 많은 대학들, 그리고 기관들하고 협력을 또 촉진도 할 계획이고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거는 삼성이 다른 거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삼성의 디자인은 사실 어떻게 보기에는 색깔도 없을 수 있고요. 굉장히 첨단의 기술을 강조해 보인 듯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의미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 것인가에 더 집중한다는 점 이번에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